예, 녹화 진행되고요. 페이스 투 페이스 라운드 19 매니악 대 피닉스 경기 되겠고요. 파타 모르가나에서 경기 진행됩니다. 예, 북쪽에 매니악이고 남쪽에 그리고 피닉스네요. 다크 파운드리 빌드는 똑같고 투맨드 그리고 위쪽에 일단 카오스 템플로 빌드 시작하는 매니악이네요. 자, 이거는 지금 헤레틱이 좀 빨리 나와가지고 포스트 레이버 잠깐 써주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터렛을 짓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어차피 포스트 레이브 두 번째 헤레틱 이용해서 빨리 배럭 지워버리면 터렛을 금방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C29까지 쓰고. 자, 예, 이건 제가 못 읽습니다. 영 뭐 좋아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이 컬티에 지금 매니악 3, 아, 헤레틱을 세 번째까지. 일단 뭐 템플에서 나온 유닛은 없습니다, 지금. 글쎄요. 지금쯤이면 뭐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아, 예, 두 터렛 이것도 될 수 있죠. 어차피 터렛은 전기를 먹기 때문에 예, 그냥 아예 그냥 템플 짓고 투 터렛으로 방어를 방어를 하겠다. 이거 지금 벌써 터렛 벌써 지었어요. 예, 포스트 레이버를 쓰면 금방 또 지어지고 이 전략도 아 크크 쓴 건데 이거. 예, 롤이랑 비슷한 거죠. 러시아어로 크크크가 케기라고 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네, 그냥 크크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터렛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죠 지금 맨드가. 빨리 뛰어오긴 했는데 이거 안 먹고 왔어요. 그리고 맨드가 이것도 안 먹고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투터렛으로 예, 뭐 한 번만 막으면은 제빠 나오기 전까지는 뭐 딱히 견제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카우스 좋죠 지금까지는 상황이. 자, 어차피 터렛 봤으면 그저 헬리오 안 찍고 제빠 바로 찍는 모습. 분노의 이 제빠 누르다가 예, 바로 취소했고요. 왜냐면 또 이걸 지어야 되기 때문에 스닝을 그렇죠. 한 번에 누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리스닝 포스터를 짓고는 있는데 이쪽 랠리기 쪽 관건이네요 저는. 자, 일단 컬티 한 군데 던져보고. 야, 누구 뭐 갔냐? 아, 제빠 갔구나. 어차피 컬티 버려도 되거든요. 네. 일단 한번 정찰을 해보려고 한번 깊숙하게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뭐 다크 파운더리인 건 아는데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뭐 쭉 들어와서 아, 대충 자원 상황하고 뭐 어떻게 되겠구나. 자, 일단 렐릭 지점으로 바로 뛰는 게 어떤가 싶은데 여기가 되게 좀 약하거든요. 왜냐면 터렛을 여기다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제빠가 때리기 시작하면은 컬티들을 이렇게 제빠를 못 먹게 할 수 있는 겐세이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네요. 자, 여기는 지금 터렛과 그리고 리스닝의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돼서 아, 여기 지금 마의 삼각지대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죠 지금. 여기다 지금 계속 아마 발적이 지을 텐데 아, 제빠도 터졌어요. 세거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첫 번째 제빠가 여기 왔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제빠부터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렐릭 근데 못 먹겠네요. 어? 먹나? 먹나? 아, 근데 제빠가 깃발 내릴 수 있어. 예. 아, 근데 결국에 컬티도 못 잡고 제빠를 못 잡으면은 예, 그렇죠. 근데 렐릭은 내려가죠. 예. 차라리 그냥 좀 제빠가 좀 빨리 오는 게 어땠을까. 여기에서 그냥 허무하게 헤레틱 한 마리 잡고 뭐 죽는 것보다는. 자, 일단 렐릭은 내려갑니다. 제빠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빠가 좀, 예, 좀 조금 뒤로 갈 필요는 있어요. 예. 어, 그냥 때리나요? 어, 지금 커니, 아, 여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예. 커니 안 되죠, 예. 자, 이거는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발전기 짓고 또 ET가 좀 빨리 눌렀네요, 이번에. 제빠를 3마리까지만 뽑고 2티어 빨리 갔습니다. 예, 이런 플레이 가능하죠. 어차피 카오스가 방어를 단단하게 했는데 제빠 올인을 할 필요 없거든요. 아, 근데 카오스도 티어가 상당히 빨라요. 이번엔 지금 따라잡았습니다. 아예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동시에 2티어가 올라가고 있고 터렛 겁나 짓고 있어요 지금. 예, 2터렛 아예 그냥 렐릭도 내가 먹을 거야. 예, 이거를 딱 보여주고 있죠. 근데 헤레틱이 지금 체력이 안 좋아서 그렇죠. 발전기를 올리는 게 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기가 올라가야
디파일러를 뽑을 수 있는 충분한 전기 생산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발전기로 올리는 게 맞고요. 자, 맨드의 멋진 피니시 모션과 함께 네, 크리티컬 로케이션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햄3에서 피니시 모션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더 퇴행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게 되게 아쉽죠. 자, 일단은 제빠 쭉 돌아서 렐릭을 눌러주려고 하는데 컬트 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좀 순식간에 잡힐 수가 있고요. 자, 2티어 눌렀고 이제 완성되는 거는 예, 홀로브 블러드. 근데 홀로브 블러드 약간 좀 늦게 지어졌고요. 자, 컬트는 다 잡아줬네요. 예, 컬트 다 잡아줬네.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또 렐릭 먹어주면 되는 거고. 자, 머신 피트 올라가면서 아마 첫 번째 유닛으로는 뭐 헬탈론이나 뭐 디파일로 둘 중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뭐 둘 중 하나 뭐가 나오던 간에 다 좋습니다 지금은. 자, 리슬이 서서히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고요. 근데 자원 상황이 지금 매니악이 괜찮아요 지금 90에 40.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뽑을 거 다 뽑을 수 있고요. 또 터렛까지 미사일 터렛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트바이크가 잘못 갔다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빠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컬티 조금 노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위치 컬트 아레나 설마 3티어 빨리 가나요? 그런 전략도 괜찮죠 지금.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오 아 이러면 깃발 못 올립니다 지금. 아, 컬티를 아예 그냥 한 번 더 찍었네요. 예. 제빠가 좀 타이밍 좋게 들어와가지고 미사일 터렛이 완성되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아쉽게 됐고요. 자, 근데 위치 컬트 아레나를 스컬트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헬탈론을 그냥 뭐 발전기 부숴도 되고 아니면 뭐 리스닝 에드원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아직 안 달아주네요. 다크엘다 리스닝은 또 대기갑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맨드 두 분데이랑 그리고 제빠 이용해서 여기 좀 한번 털어 먹어보나요? 야, 지금 맨드가 공격 모션이 지금 많이 좋아졌죠? 야, 맨드 업이 됐다는 거고. 자, 일단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 꾸역꾸역 지금 털어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카프레를 선택을 했네요. 인구수 4나 먹는데 이거. 예, 인구수 3 먹는 헬탈론, 인구수 3 먹는 뭐 디파일러보다 카프레를 선택했다는 점. 예. 카프레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디파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자, 카우스토스로 나왔고요. 지금 두 이 넬릭을 좀 못 먹은 게 조금 안 좋게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자원이 74까지 떨어졌고. 자, 컬티를 그리고 계속 썰렸기 때문에 컬티 또 뽑는 것도 돈 아깝거든요 지금. 그리고 헬탈론으로 뭐 발전기 두 개 털어먹은 것까진 좋았는데 아 근데 전기가 진짜 엄청 없네요 지금. 지금 예, 다크엘다가 좀 전기가 좀 많이 딸린 상황이라서 글쎄요 좀 예, 발전기 좀 더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지금 10 플러스 이거 하나 가지고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계속 전기 올려야 되는데 아 이거 매니악이 이거 지금 투발전기 털어먹기가 좀 너무 잘 들어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카오스가 결론적으로는 3티어 더 빨리 누르게 됩니다. 지금 자원 상황이 플러스 60 발전기 다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카풀에 두 대까지 뽑네요 그냥. 자, 카오스 순서로 여기 와가지고 아 건물 테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건물 테러 하겠다는데 일단 테를 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예, 도망은 못 가죠. 헬탈론 또 들어가서 자, 근데 아예 지금 스컬지가 금방 따라붙었어요. 뭐야 근데 테러? 테러가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테러? 아 예, 죽으면서 카프레 생산. 아 예, 투명 컬티를 또 예 디텍을 써줘가지고 또 컬티를 다 잡아주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이 카프레이기 때문에 제빠는 금방 터지고요. 맨드도 투명이 가능한데 맨드 투명은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네요. 네.
투명 펄티에 지금 뭐 유탄 달아주고 괜찮습니다. 뭐 스컬지 상대로도 유탄 펄티가 굉장히 화력을 굉장히 화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풀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오 예 하나 라이너죠. 포탑만 없는 카풀에 체력이 2000 이건 4000이죠. 포탑이 체력이 2000인가봐요 아 이것도 털어먹습니까? 이거 대체량 업그레이드 완료된 건데 와 카프레 이렇게 보니까 엄청 세 보이네요. 2티어에 나올 수 있는 기갑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또 털어먹어주면 좋죠. 예. 자 토천스 셀리버 하나 더 나오고 있고 발전기 이제 3개까지 리커버를 했는데 아 4개까지 지었나요? 하나 아 여기 있네요. 아마도 3티어를 지금 누를 생각인 것 같아요. 자원상황으로 봤을 때 3티어 거의 누를 생각이고 약간 매니아는 경기를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카프레 이용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교전 벌어주고 있고 아 예 구식 써가지고 딜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아 예 이게 지금 모랄빵이 났기 때문에 카프레 또 살려가는 컨닝이 좋아요. 자 이제 마약 이용해서 지금 그쵸 어? 스코지 어 근데 이거 한 마리? 엄청 쏘는데 3? 에 죽었고요 어 스컬지 털린 거 좀 큽니다 지금 대차량이 없어요 대차량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또 원래 다 들다가 3티어 그냥 타나요 그렇죠 3티어 가죠 근데 3티어 타는 건 좋은데 지금 스컬지가 죽었어요. 스컬지가 한 군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3티어 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발전기 전기 생산량 업그레이드까지 예, 해주고 있고 돈돈돈 카오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지금 아모리가 퍼즈드위 약자 수청 컬치가 벌써 이거 몇 분대째인가요 지금 경기 시작부터 한 지금 벌써 한 7분대째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모르고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디텍 쓰려면은 소울 자원이 50인가 필요한데 지금 50이 안 되거든요? 디텍이 없어요. 아니면 디텍이 위치를 뽑던지 아 위치가 있네. 예 생각해보니까 위치가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위치 두 군데 나왔고 자 3티어 찍히자마자 아마 제 생각엔 이제 워프 비스트와 함께 몰아칠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선택인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굉장히 잘 싸웠기 때문에 아직도 3티어 못 누르고 있어요. 이제 눌렀거든요. 자 갑니다. 어, 가나요? 근데 지금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아, 이거는 그냥 일단 오지마 이런 의미로 지금 쓴 거거든요. 예. 일단 오지마 더 깊숙이 오지마 예, 이런 정도의 위협이고 아 근데 카프레 이용해서 이런 거 털어먹는 거 좋네요 이게 지금 스컬지가 두 군데가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일단 마약 영향을 받은 지금 스컬지이긴 한데 아 기동성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아 스컬지 진짜 대체량 이렇게 약합니다. 이게 지금 군대가 너무 빨리 높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도 아니죠. 스쿼지 돈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갈리면 끝입니다. 진짜 자 근데 일단 워프비스트 나와요. 워프비스트 나오면 아까 해볼만 했거든요. 좀 자 근데 자원상이 지금 매니악이 133에 79 아 60에 40 지금 자원생산이 2배 이상 차이 나고 엄청 가난합니다. 이 워프비스트 이거 충원이나 될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 일단 워비 나온 거 봤죠?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 비스트마스터까지 자 스컬지 이용해서 한번 털어주고 있는데 아 또 왔어요. 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진짜. 자 일단은 워비의 강력한 힘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 혼비백산 도망가고 있는 컬티스트들이고요. 아 여기 지금 워피 워피 방어진을 벌써 여기다 구축해놨어요 지금 매니악이 투터렛에 지금 투질해 와 이거는 뭐 계속 그냥 팝콘 튀기는 거거든요 저기서 자 일단은 매니악 선택 보죠 계속해서 디파이를 뽑으면서 3티어 찍혔는데 세크리피셜 서클 이제 올라갑니다
위치가 지금 유탄 골대한테 죽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자원이 없... 아휴. 아 이게 지금 자원이 얼마인데 60에 15원인데 오 글쎄요. 아 카풀에도 진짜 잘 살려내네요. 계속 수리해서 여기 뭐 피트 센터인가요 진짜? 여기서 그냥 막 계속해서 다시 체력 채우고 다시 여기 가고 여기는 뭐 지금 계속 털리고 있죠. 자 워삐가 지택이 안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유탄 컬트로 워삐를 지금 카운터를 치나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잡히면 금방 죽습니다 또. 엄청 강력하죠? 자 또 투 세크리피셜 서클 지으면서 아 포제랑 그리고 데모니파이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워삐가 한 번 더 나와야죠. 그렇죠. 아 근데 자원 이게 인구수가 막혔어요 지금. 자원 찢어지게 가난한데 3티어 치고 이 정도 자원은 정말 가난한 건데 자 일단 인구수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은. 와 이 투명 컬티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여기저기서 교전은 꾸준한 거 정말 좋습니다 지금. 스컬지가 일단 저렇게 체력이 달면은 교전에 투입하기 굉장히 좀 껄끄러워요. 아 4컬티 이거 뭐 또 카풀에 또 체력 끝까지 거의 뭐 끝까지 채우고 또 다시 가죠. 업그레이드 다 돌려주고 있고요. 카로 나와주고 있고 디몬 피트가 여기 있네요. 예 그리고 카오스 프린스까지 아직까지 오블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와 여기 진짜 그만 좀 괴롭혀라. 이게 스컬지가 두 군데였으면 진짜 재차 말씀드리는데 아 이거 두 군데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틀리거든요. 모랄 데미지가 상당해가지고 또 아 스컬지 계속 털리고 모조 포제 아 포제 아예 그냥 다 필요 없다 이건가요 그냥. 매니아 아무튼 뭐 캐벌 포트리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한번 이거 마약 빨아야죠. 자 카프레 또 못 잡나요? 또 못 잡나요? 와 이 헤리틱 뭐죠? 와 이것도 살아가나요? 이 남고? 이 남고 살아가네요 이것도. 야 예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2로 직결되죠. 예. 자, 일단 오프 비스트 달려가서 일단 좀 때려 죽는데 제가 이거 뭐 수송기가 왔거든요, 지금. 카풀에 빠지고 자, 카 예. 디몬 프리스 나오면서 케발 포트리스 또 늘어 줄 것 같거든요. 아니, 다크 엘더가 이거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일단 약 빨고 달려오고 있는데 디몬 프리스 겁나 빨라요. 와 이거 끝까지 노려주려고. 자 일단 도망갑니다. 이게 병력 운영이 지금 유기체와 같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두 방향에서 양쪽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오면 빠지고 오면 빠지고 이걸 너무 잘해요 지금 매니악이. 지금 데몬 프리스는 뭐 딜 안 해도 됩니다. 묶거나 좀 이게 묶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다 터져요 지금 병력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부랴부랴 지금 예 고치고 있는데 와 GG 웰플레이드 정말 잘하네요 매니아. 이게 치고 빠지는 플레이를 너무 잘하니까 카프레 이거 완전 MVP입니다 이번 경기. 운영이 엄청 좋았죠. 야 이거를 예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어가면서 다 죽습니다. 이게 뭐 지금 슬금슬금 카오스가 이기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나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기죠. 예, 이게 고수 플레이죠 진짜. 심지어 오블리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블리 뭐 뽑을 필요도 없고 4티어 누른 상태에서 뭐 세크리피셜 서클 계속 돌아가네요. 예, GG